위험을 무릅쓰고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 언제나 든든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충북 최고의 소방관을 뽑는 대회가 오늘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김영애 기자입니다. 신호가 떨어지자 소방호수를 양어깨에 둘러매고 45m를 전력질주하고 호수를 내려놓더니 위아래로 50번의 망치질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건물 3층 높이에서 20kg에 달하는 소방 호스 더미를 끌어올리고 건물 아래로 내려와서는 뒷걸음질로 마네킹을 옮깁니다. 끝인가 싶더니 다시 가파른 계단을 끝까지 올라 등을 치고서야 임무는 끝납니다. 다섯 코스에 걸린 시간은 85초 남짓. 숨은 턱까지 차오르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몇 초 때문에 사람 생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쪼를 줄인다는 생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게 줄지 않으면 좀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소방호수를 타고 흐르는 물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달립니다. 1차 진화를 끝내자마자 호수를 추가로 연결해 다시 2차 진화에 나섭니다. 최고의 소방관을 뽑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11개 소방서에서 1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소방기술경연에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등 4가지 분야에서 기량을 겨뤘습니다. 대회를 통해 소방공무원들은 더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게 됩니다. 충북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늘 누군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소방대원들. 더 많은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